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클론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주제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냅뒀다가 중급 3년 차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부하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스트럭트입니다. 카운트이고 실제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임플멘트 하는 과정을 좀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모든 이터레이터들, 그러니까 이터라든가 맵이라든가 다 전부 다 이터레이터들이에요. 아니죠. 이터레이터라든가 맵이 아닙니다. 맵은 어댑터입니다. 그러니까 이터나 인투이터나 등등등 이런 이터레이터들, 그죠? 이터레이터들 must implement 뭐였나요? trait죠. 이트레이트라고 하는 trait를 implement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우리가 이트레이트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트레이트로 불러 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봤던 맵 앞에 가져다 붙인다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가지 타입의 종류를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터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인투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터 뮤트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세 가지의 차이점도 다음 에피소드 연속적으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실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터나 인투이트와나 인터뮤트와 같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카운트라고 하는 타입이죠. 우리가 만든 타입이에요. Our own 타입이죠. Our own 타입. 얘를 이제 이터레이터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터. 바꾸는 방법. 먼저 얘는 메소드니까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여기 부분을 보죠. iterate for counter 우리가 만든 카운트에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아이템이 나와요. 그죠? 이게 셀프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셀프 아이템. 그래서 카운트가 리턴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카운트 타입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나중에 우리 카운트 net 카운트에서 더 이걸 이게 타입이 카운터 타입이 될거 아니에요? 카운터 타입.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카운터에서 다음에 뭐예요? 이게 카운트 유설리 투 되겠네? 카운터 유설리 투니까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터를 만들어내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카운트에다가 이터를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터를 호출하면은 얘가 뭔가 값을 리턴하겠죠? 그 리턴하는 값의 타입이 뭐냐는 거죠. What is the return type? return type of return. 그것이 바로 이 셀프 아이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셀프 아이템은 지금 옵션 형식으로 리턴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셀프 아이템으로 리턴할 수도 있겠고 지금 내가 옵션에 담아서 리턴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next. 이번에 mute self입니다. mute self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우리가 만드는 얘를 내용을 바꾸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mute를 붙여줘야 되겠죠.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지 보죠. 이제부터. 그래서 next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카운트가 셀프의 카운트 얘가 5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1하고 그다음에 sum에다가 셀프 카운트 지금의 값이죠. 값을 리턴을 하고. 그죠? 만약에 5와 같거나 크면은 난을 리턴하란 말이에요. 그죠? 해서 이제 카운트를 만듭니다.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뮤트를 넣었어요. 뮤트를 넣었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만약에 뮤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왜안 되느냐 하니까 내부 구조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에서 count next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sum 1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레퍼런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return 값도 sum에다가 여기다 레퍼런스가 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에러 돼 있네? 뭐라고 돼 있나요? Next has an incompatible type for trait U32 ref U32 그렇죠 여기다가 ref U32 some count 아, 뭐 꼬여버렸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그 부분 지켜놓고 다시 이따 와서 이 ref로 바꾸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iter type 같은 경우에는 iter type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레퍼런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터라고 하는 요 이터라고 하는 이트레이터죠. 이터라고 하는 이트레이터는 리턴할 때 그 셀프 아이템의 타입을 레퍼 다음에 뭐 i32든 뭐 u16이든 뭘로 잡아뒀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 차이 얘와 얘의 차이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얘의 차이점은 카운트와 이트의 차이점입니다. difference between 우리 만든 카운터와 그리고 and 뭐예요? iter. iter라고 하는 in standard library 차이점이에요. return과. 해서 이렇게 self item 이렇게 넣는 거 알겠죠? self item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개괄적으로나마 잡히죠. 여기다 U32를 넣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U32니까. 그죠? 해서 출력하면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땅 넣습니다. 그죠?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죠. 이게 이렇게 넣도록 또 한번 바꿔보죠. 그러니까 레프 타입으로. 자, 어쨌거나 이번에 이걸 이제 포 문장에 넣어서 쓰게 될 텐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일단 그 중간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카운트 뉴 했을 때 나오는 거, 카운트 넥스트 했을 때 나오는 것.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카운트 뉴, 카운트 뉴 해서 집에요. 집에서 스킵 1을 했습니다. 스킵은 타입 시그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셀프를 받아서 다음에 스킵된 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하는 거죠. 그죠? 소비랍니다. 카운트 뉴에서 스킵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그걸 맵을 해서 또 필터를 해서 썸을 하도록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얘가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되고 컨슈머가 되고 카운트 뉴 얘가 프로듀스예요. 프로듀서 그리고 나머지 얘들은 다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아답터 프로듀스에서 얘는 이트레이터라고 할까요? 이트레이터 네이터 그리고 얘가 아답터 또 얘도 아답터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이세 개를 동시에 쓰다 어댑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집이 만들어내는 요 타입을 우리가 이트레이트라고도 표현하기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뭐 구분한다면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하지 않는다면 얘를 다 이트레이트라고 불러도 되고 다 어댑터라고 불러도 됩니다. 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다 어댑터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다 이트레이트라고 하기도 해요. 해서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은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제일 먼저 프린트된 게 이거죠. new 했습니다. new 할때 먼저 카운트 제로 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 new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 new예요. 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두 번째 리턴 되는 거 볼까요? next를 리턴했습니다. 불렀어요. next 하니까 바로 sum1이 나왔죠. 그죠? next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뭔가를 option self item을 불러내는 거죠. type이 self item의 type은 지금 u32입니다. 그죠? 그리고 next는 mutable self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고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원본은 고치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니까 뮤트에서 넥스트를 했을 때 얘가 지금 원본은 지금 뮤트 이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뮤트블로 바꿀 수가 있죠. 넥스트를 불러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카운트 뉴할 때는 우리 뮤트를 지정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트를 호출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그 이유를 알만도 한데 그 이유는 중급 3년차나 4년차에서도 또 다릅니다.
자, 다음에 스킵 1을 했습니다. 스킵 1을 했을 때 리턴되는 게 여기에 리턴되는 거예요. 여기 n이 1돼 있죠. 그죠? 만약 스킵 2를 하고 next를 호출하니까 sum 3가 나와요. 그죠? 스킵 2만 해볼까요? 스킵 2만 했을 때 그러면 n 값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스킵 2 하시면 이렇게 얘는 n이 1이고 이건 n이 2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을 했습니다. 집을 했을 때 나오는 거. 집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얘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쪽에 얘 it라는 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죠?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컨슈머가 썸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예제를 앞으로도 몇 개를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중급 2년차 수업 내용으로는 조금 좀 난이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급 4년차나 3년차 정도에 적합한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좀 봐뒀으면 싶어서 이번 강좌에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터레이션, 이지 러스트, 우리 중급 1년차에서 봤던 이트레이터 이거 빼놓고 왔잖아요. 요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이트레이터 부분이죠. 이트레이터 부분은 100% 이해는 힘들다. 이해는 힘들고 이해하려는 힘들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는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파악하고 나중에 중급 3년차, 4년차, 중급 3, 4년차에서 다시 한번 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예제입니다. 어떤 예제냐니까 이지러스트의 37 이트레이트에 있는 이 예제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